본명 김정미, 이미지 고독사, 남편, 가족. 이미지, 이름은 잘 몰라도 이미지 그녀의 얼굴은 웬만한 사람이면 TV에서 한 번쯤 봐온 기억이 있는 분이다. 오랜만에 들려온 이미지 씨의 소식은 안타까운 고독사였습니다. 배우 이미지 씨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고독사한 지 두 주 만에 발견된 것이다. 이미지 씨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싸고 있다.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내던 고인은 지난 8일 홀로 집에 들어간 뒤 25일 죽음으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비뇨기 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신장 쇼크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1979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던 고인은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한석규의 연인 전원일기에서는 누마의 엄마로 사랑을 받았다. 화려한 도시 이미지로 다수의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3년 전 어머니 사망 후 외롭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씨는 냄새가 난다는 이웃에 의한 신고로 발견되었고 남동생이 찾아왔을 때 이미지 씨는 이미 사망한 지 두 주가 지난 후였다고 한다. 올해 나이 향년 58세. 너무 일찍 그리고 고독하게 떠난 이미지 씨가 하늘에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비뇨기 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자살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신장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원본복이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8일 7시 45분,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실제 성격도 이웃집 누나처럼 친근한 배우이자 사람이었다고 지인들은 기억한다. 이미지 씨의 결혼 남편 가족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 아니었나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이런 가슴 아픈 고독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